자, 원한가를 야 주고받고 주고받고 얼른 해야 돼서 우리가 홍보가를 또 해왔으니. 자, 그러면 녹음들 드시고.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고 헤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고 제주어선 기다리고 빌려 타고 5, 6, 7, 8을 쉬어야 돼. 시작. 제주어선 5, 6, 7, 8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시작.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춰있고 보성이 일곱 번째 박 보성의 비춰있고 코산의 아침 안개 네 번째 박 시작. 코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네 번째 박 영암을 둘러 있네 태인허신 우리 성군 태인허신 우리 성군 우리 성군이 일곱 번째 박 태인허신 우리 성군 헤이 태인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흥허니 시작. 수군 전심이요 사무대육경의 수군 전심이요 방백수령의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의 지나간 군이라 구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은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 서서 시작. 만장군봉 높이 솟아. 자, 만장을 만장 만장 음을 시작. 만장군봉 솟아 높이가 아홉 번째 박 시작 높이 솟아 층층한 익산이요 네 번째 박에서 층층한 익산이요 백리담양 흐르는 것은 물은 흐르는 물은 부부구 부구구 만경인디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용담의 맑은 물은 이안용 안처며 이안용 안처며 응주어 붉은 꽃은 응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원이 각색 화초 무장원이 나무나무 임시리요 나무나무 임시리요 자 여기서 나무나무가 세 번째 박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 아시죠?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 허니 허니에서 허가 첫박이니까 허니 나무나무 이힘시리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저기 뭐야 나무는 봄이 들어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시리요 가지가지 꽃가루다 하면서 가지가지 꽃가루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겠니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늘이니 기초난 무주고 기초난이 네 번째 박에서 기초난 무주고 석이는 영광이라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좋은 세상 일곱 번째 박에서 창평한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무니 여기도 세상이 새가 저기 뭐야 첫 번째 박에 오니까 무한이 세 번째 박에 와야 돼요.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무니 이렇게 돼요 시작 석이는 시작 석이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일사무니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산옹공상은 나가니라 부재야 형제 부재야 형제 통보기로 구나 일곱 번째 박에서 통보기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네 번째 박 그러니까 통보기로구나
통보기로 구나 강진의 상고선은 인도로 건너 갈지 진도로 시작 진도로 건너 갈제가 열하나 열둘에 붙으면 돼요. 진도로 건너 갈제 시작 진도로 건너 갈제 금구어 그 멀리로 금구어 그 멀리로 쌓인 게 김제로다 일곱 번째 박 시작 쌓인 게 김제로다 동사거든 억극하고 백성 동사거든 옥구 백성 시작 동사거든 5678 억극하고 백성 임피사이가 둘렀으니 임피사이가 둘렀으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러니까 제주어선 빌렷하고 저기 뭐야 농사하던 옥구 백성 거기가 전부 다 5, 6, 7, 8을 쉬고 아홉 번째 박에서 나와주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제주어선 5, 6, 7, 8 빌렷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하던 5, 6, 7, 8 옥구 백성 옥이 아홉 번째 탁 맞아야 돼요. 그 5, 6, 7, 8을 그렇게 해서 끌어주고 쉬어주고 그러는 거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서 전부 다 대개는 두 박 까먹어버리고 7, 8에서 딱 나와버린다면 옥구가 그래버리면 망해버리지. 벌써 몇 박이 땡겨져 오는 거니까 두 박이 땡겨져 오니까 뒤에 가서 그것을 빼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두 박을 그냥 앞당겨서 먹어버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박도 아니고 두 박 차이가 나게 틀려버리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5, 6, 7, 8 이런 거 잘 지켜줘야 돼. 자, 한 번만 더 주고받고 한 다음에로 이제 저 우리가 또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최근에 배웠던 것들을 점검을 하고 흥보가를 또 흥보가 책을 갖다가 놓았으니까 여보 갖다 주셔요. 여기 다 돌려야 되니까. 한평천지 한 번만 더. 한평천지 이제 한 장 다시 갈게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헤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빌렷하고 제주어선 빌렷하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읍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태인 허신 우리 성군 헤이
전심이요 삼태육경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 분이라 방백수령 지나간 분이라 구창성 높이 앉아 바라보니 마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우군봉 높이 서사 만장우군봉 높이 서사 만경인디 오구 만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은 예안이 용안 천묘 용담의 맑은 물은 예안이 용안 천묘 등주어 붉은 꽃은 응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헤이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 누가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원이 나무 누가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원이 나무나무 임실이요 나무나무 임실이요 가지가지 곡과로다 가지가지 곡과로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천한 무주어고 기천한 무주어고 서기는 영광이라 장평한중은 세상 서기는 영광이라 장평한중은 세상 부안을 이 사무니 무안을 이일 사무니 산웅공상은 나간이라 산웅공상은 나간이라 기다리고 부자 형제 통보기로 구나 시작 부자 형제 통보기로구나
광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진도로 건너갈지 금고 그 멀리로 쌓인 게 김제로다 금고 그 멀리로 쌓인 게 김제로다 농사거든 억거가고 백성 농사거든 억거가고 백성 임피사이가 둘러쓰니 임피사이가 둘러쓰니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랑가를 이제 아주 똘똘하니 저기는 못이요 그냥 딱 누비질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훑고는 갔다 이 말이에요 대충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저기 봐야 흥부와 책? 네. 책값은 총무님이 나중에 거둬주십시오 네 저기 10,000원이니까 네 10,000원 우리 저기님은 있어 저 우리 저기님은 삼양님은 아까 드려 저번에 드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거요 잠깐만 하나 드릴게요. 여보. 자자. 삼양님 두 권까지는 필요 없잖아. 아 예스. 그치. 예. 네. 아 빌리셨으니까. 응? 안 갖고 오셔서 빌리셨으니까. 가 그래요 빌리셨어. 난 뭔 말인지 몰랐어. 가져왔어요. 가져오셨어요.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저 악보도 아니고 그냥 가사잖아. 예, 그래서. 완창이 아니죠 이게? 완창이야. 이게요? 다 완창. 짧아 흥보가가 원래. 예, 그 흥보가 그게 다야.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대목 대목. 중요한 대목 대목. 그래도 어지간히는 해야지. 첫째 박, 두째 박, 셋째 박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노정기 그러니까 노정기도 해야 돼요 지금 이 앞에서부터 노정기에서 박 다 타고 박에서 보산물들이 나오잖아 그게 참 재밌단 말이야 어디에서는 쌀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돈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비단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TV 나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중간중간에 또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있어 막 또 놀부가 심술 났잖아 흥부 부자 되었단 말 듣고 막 와가지고 한 판 막 뭐 하나 뺏어가려고 왔다고 와가지고 트집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흥부 마누라가 예쁘게 꾸미고 고상하니 이렇게 자기다 나온 게로 기생같이 꾸몄다고 술 따르라고 그러잖아 음식 해주니까 그러니까 재수들어 뭐 술 따르라고 하는 저 법이 고금천이 어딨어 이 양반아 뭐라고 저기 뭐야 나 이렇게 우리 부부 쫓아내고 이렇게 와서 해 어금방금해서 막 거기다가 그 저기를 해요. 부악질을 해요. 안 그러겠어? 뭐 들어왔어? 뭐 들어왔어? 우리 그렇게 쫓아내고 말이야. 비 오는 날 그렇게 갖고 내가 자식들 데리고 나올 적에 나 정말 당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원한을 내가 저기 말 관 속에 들어가도 내가 당신 못 잊어. 근데 와가지고 시방 그러고 있는 게야. 세례주면 먹고 나갈 일이지. 그 저기 나보고 노래 불러라 하는 게야. 막 그러면서 막 소리 떼 질리고 막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잖아. 흥부야, 네 퀴즈 못 쓰거든. 썩 버려라, 썩 버려.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그러잖아. 이런 거 보고 있다가 팍팍 지르는 게 거기다 대고는 말 못이여. 핫다, 뭐 이렇게는 말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뚝성이 나잖아, 저도.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하고는 치마꼬리 이렇게 하고 이제 흥부 마누라가 들어가니까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야, 이놈 흥부야. 네 퀴즈 못 쓰겠다.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저 원목에 있는 저 붉은 거 저거 뭐시여? 이게 화초장이라고 하니까 금은 버가 착착 들었다 온 게 그거 자기 달라고 그래고 그 놈을 짊어지고 가는 건
놀보야. 얼마나 재밌어 그런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흥보가를 했다면 그렇게 박은 타주는 것이고 박세통 타야 하고 화초장 짊어져야 돼. 부자 되는 거. 갈 길이 많네. 그리고 그 옷감 나올 때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그 가난한 여자가 그 평생에 못 입고 그게 환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렇게 송화색 댕기 그 저 웃돌 저 우리 저기 선생님 저 삼양 선생님 그 책 있잖아. 그 책 표지에 그 송화색 그런 옷으로 해본 거야. 그랬더니 너랑 깨꼬리 같네 그러고 흑공단 흥보는 흑공단 제비 은공을 생각해서 흑공단을 입는당만 어? 제비가 그걸 갖다 줬잖아 박씨를. 제비 은공을 생각해서 흑공단으로 꾸며 그리고 흥보 마누라는 송화색으로 꾸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건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 나오시 깨꼬리 같네 그러잖아. 그 대목이 너무나 좋고 눈물 나. 응? 슬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싹 배우지 않고. 순수하다 보면 다 배우겠네요. 배워. 아, 그 뒤로 이제 나와.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집터부터 발복 하려고 응? 집터부터 다 했잖아.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흥보가를 얼른 해왔어. 응. 벌써 그냥. 저기 흥보가 좋은 조짐이 보이잖아. 춤추잖아. 몇 페이지를 우리 지방 집터 잡아준 데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집터 글자 붙여보잖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날개 공부 해갖고 떴다 모아라 이러거든.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거시기를 하나 했잖아. 도사가 흥보를 집터 잡아주는 대목이 진양조잖아요. 어렵잖아. 근데 또 저기 봐야 겨울동작 갈가작 간 다음에 날개 공부하는 흥보제비가 나오잖아. 거기도 떴다 모아라 저제비가 또 진양조야. 그러니까 이 진양조를 좀 건너뛰었다 나중에 배울까? 계속 지금 진양조만 나오니까 어렵잖아. 그놈 저기 집터 잡는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중중머리나 이렇게 앞에 뒤로 조금 더인 신나는 데 배우다가 그걸로 후퇴해가지고 그놈을 배우자고. 우리 박탈이 안 들어갔어요? 박탈이 아직 못 들어갔지라. 이제 들어가지. 제비 노정기를 해야지 박탈이 나오지라. 그래 진양조가 많어. 그래서 여기서는 날개 공부하는 흥보 제비 떴다 보아라. 그것은 킵을 해놔요. 클립을 해놨다가 조금 쉬운 것을 여러 개 조금 배운 다음에 그걸로 백해서 배우자고요. 왜냐면 요놈 하나 배우는데도 우리가 죽는 줄 알았잖아. 흥보가 집덕을 잡아주는 대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시기 뭐야 저 제비연자 좋다까지 하고서 그 뒤에 건너뛰고 저기 뭐야 그 중중머리 배웁시다. 그놈 하나는 킵을 해놔.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그거 건너뛰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건너뛰지만 전체 할 때 분위기에서 그거 빼면 안 되고 지금 어려운 거 계속 지금 이것만 하니까 진양전만 하니까 내가 우리 회원님들 휘질까 봐서 지금 건너뛰는 거거든. 나중에 내공 생기면 해야 돼야. 자 흥보가 밖을 나오면서 내가 이제 해드릴게. 같이 해야 돼.